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장 신메어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26절 말씀부터입니다. 30절 마지막 말씀이고요. 5절 이제 마지막 봉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게 지금 혹시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전에 25절에는 만일 어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하였습니다. 26절에서 지금 그 들에서 강간당한 그 처녀는 아무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Do nothing to the girl. She has committed no sin deserving death. This case is like that of someone who attacks and murders his neighbor.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해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For the man found the girl out in the country, and though the betrothed girl screamed, there was no one to rescue her. 지금 out in the country, 그러니까는 그 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갖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강간을 당한 그런 여자에게는 아무런 그 해를 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남자는 그러나 쳐 죽이라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If a man happens to meet a virgin who is not pledged to be married and leaves her and they are discovered 이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동침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He shall pay the girl's father 50 shekels of silver. He must marry the girl for he has violated her. He can never divorce her as long as he lives. 그래서 그 아버지,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만약에 100세겔에서 1140kg이 됩니다. 은의 kg이 됩니다. 이것은 할프가 되죠. 50세겔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처녀와 결혼하여서 드리는 살아야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A man is not to marry his father's wife. He must not dishonor his father's bed. 이거는 정말 그 아버지의 와이프를 그 아들이 강간한다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처럼 아주 못된 일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당연히 죽여야겠지요. 그건 정말 사형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또 취한다는 것 그런 것은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질서가 없기로 이런 부정한 일이 불결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분부하신 이 말씀보다도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